미드웨이 해전 23 미군의 대응. 1942년 6월 4일 새벽에 미드웨이 미군 병사들은 일본 제1기동부대보다 30분 늦은 오전 3시에 일제히 기상했습니다. 미드웨이 항공작전을 총괄하던 램지 해군 중령은 오전 4시에 가용한 5대의 와일드캣을 모두 전투 초기에 투입했고 이어서 초호에서 22대의 카탈리나들이 정찰을 위하여 이수했습니다. 잠시 후 이스턴 섬의 활주로에서는 15대의 B-17 폭격기들이 다나카 제독의 수송대를 폭격하기 위하여 이륙했습니다. 이 B-17 폭격기들은 만일 도중에 일본 항모들이 발견되면 목표를 바꾸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카탈리나들이 전투 초계 구역을 통과하자 전투 초계 중이던 와일드캣들에게는 귀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세 대는 바로 귀환했지만 귀환 명령을 듣지 못한 두 대는 전투 초계를 마치고 이스턴 섬의 활주로가 정신없이 붐비던 오전 6시 15분에 돌아왔다가 급유만 마치고 다시 출격하여 일본기와 교전했습니다. 미드웨이 나머지 조종사들과 항공 승무원들은 모두 조종사 식당에 모여 정찰 보고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식당은 대단히 북적거렸으며 놀랍게도 술을 못 마신다는 걸 제외하고는 어떤 음식이건 과자건 초콜릿이건 음료건 간에 전부 공짜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들 중에는 새벽에 기상할 때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식당에 와서 미드웨이에 배치된 이후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보급 장교들의 관대한 모습을 보고 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미드웨이에서 북서쪽으로 510km 떨어진 해상에서는 제17기동부대의 요코타움이 오전 4시 20분에 6대의 와일드캣으로 이루어진 전투 초계기를 발진시켰습니다. 이어서 10대의 돈틀리스들이 160km의 짧은 거리를 정찰하라는 명령을 받고 북동쪽으로 출발했습니다. 돈틀리스들의 정찰은 하이퍼국의 예상보다 일본 항모들이 빨리 나타날 경우에 대비하여 제17기동부대 사령관 프랭크 플레처 소장이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정찰에 나섰던 돈틀리스들은 미드웨이를 출발한 카탈리나들이 자신들의 정찰 담당 해역을 통과하자 요코타운으로 돌아왔습니다. 제16기동부대에서는 정찰기는커녕 전투 초계기도 띄우지 않았습니다. 항공모함 엔터프레이즈와 호넷의 비행갑판은 이미 발진 준비를 마친 함재기들로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제16기동부대 사령관 레이먼드 스프런스 소장은 배짱 좋게도 단 한 대의 전투 초계기도 띄우지 않고 비행갑판에 무장과 연료를 만재한 함재기들을 잔뜩 쌓아놓은 위태로운 상태로 오전 7시까지 일본 항공모함들을 쫓아가다가 함재기들을 출격시켰습니다. 제17기동부대가 함재기의 이착함을 위하여 풍향을 따라 정상력으로 달리면서 제16기동부대와 수평선 너머로 멀어졌습니다. 1942년 6월 4일 오전 5시 30분 미드웨이 북서쪽에서 하워드 에디 대위가 조종하는 카탈리나가 일본 제1기동부대를 발견하고 4분 후인 5시 34분에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적 항공모함 방위 320, 거리 180, 180마일이면 미드웨이에서 충분히 공격 가능한 거리였습니다. 미드웨이에서는 곧 조종사들이 식당에서 몰려나와 이미 출격 준비를 완료한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10분 후인 5시 44분에 윌리엄 체이스 대위가 조종하는 카탈리나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많은 비행기들이 미드웨이를 향하고 있다. 일본 항공모함들이 이미 함재기를 출격시킨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시 6분 후인 5시 52분 일본 함재기들을 발견했던 체이스 대위가 제1기동부대를 발견하고 보고했습니다. 항모 두 척과 전함들, 방위 320, 거리 180, 침로 135, 속력 25. 체이스 대위는 이때 네 척의 일본 항모 중 두 척밖에 보지 못했는데 사실 이날 하루 동안 미군 정찰기들은 계속해서 일본 항모를 두 척씩 발견했습니다. 당시 미군 정찰기들은 300m 정도의 낮은 고도에서 정찰하고 있었으므로 어느 방향으로 접근하든지 약 8km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네 척의 일본 항모들을 동시에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3분 후인 오전 5시 55분 미드웨이 기지의 레이더가 140km 거리에서 접근하는 일본기들을 포착했습니다. 일본 항모의 발견과 동시에 램지 해군 중령으로부터 항공작전권을 인수한 아이다 카임즈 해병대령은 미드웨이 모든 폭격기들은 일본 항모를 공격하고 모든 전투기들은 접근하고 있는 일본기들을 요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후 오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이스탄 섬의 비행장을 몇 초 간격으로 이륙하는 비행기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일본 항모들을 공격하러 갔던 폭격기들은 총 52대로 육군 항공대, 해군, 그리고 해병대의 혼성부대였습니다. 육군 항공대 소속은 의뢰를 장비한 제69 폭격 비행대대 소속의 B-26 모로도 쌍발 폭격기 4대였습니다. 여기 다나카 제도가 수송대를 공격하러 아침 일찍 출격했다가 일본 항모 발견 소식을 들은 B-17 폭격기 15대가 가세했습니다. 해군은 제8 내객 비행대대의 일부인 어벤저 6대로 의뢰를 장비하고 있었습니다. 제8 내객 비행대대의 주력은 호넷에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반격의 주력은 해병대로서 제241 해병정찰폭격비행대대 소속의 극강화 폭격기들인 돈틀리스 16대와 고형의 빈티케이터 11대였습니다. 카임즈 대령은 모든 폭격기들이 미드웨이 북방에 설정된 직결공역에서 한 덩어리로 뭉친 다음 일본 항공모함들을 공격하러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육군 항공대, 해군, 해병대의 조종사들은 타군의 조종사들과 합동으로 공격하는 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교리가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기종마다 속력도 다르고 대다수의 조종사들이 미숙했으므로 카임즈 대령은 같은 기종끼리만 모여서 공격하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미드웨이를 떠난 미군 폭격기들은 기종별로 분산되어 일본 제1기동부대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일본 항모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진주만을 거쳐 오전 6시 3분에 미국 항모기동부대에 전달되었습니다. 제17기동부대 사령관 플레처 소장은 오전 6시 7분에 제16기동부대 사령관 스프론스 소장에게 단거리 영어의 함정간 전화를 통하여 명령했습니다.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적 항공모함들의 위치가 확인되는 대로 공격하라. 나는 함재기들을 회수하는 대로 뒤따르겠다. 플레처 소장은 제17기동부대의 함재기들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두 척의 일본 항모에 대비하여 예비로 남겨두려 했습니다. 제17기동부대가 함재기들을 회수하는 동안 제16기동부대가 남서쪽으로 행진함에 따라 기동부대 사이의 거리가 30km로 벌어졌습니다. 제16기동부대 사령관 스프런스 소장은 참모장 브라우닝 대령의 의견에 따라 남서쪽으로 계속 행진하다가 오전 7시에 공격대를 출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 버튼을 눌러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